장수 100mm 등 가뭄이 극심한 전북 지역에 오랜만에 많은 양의 단비가 내렸지만 내년 영농을 생각하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유례없는 오랜 가뭄에 농작물뿐 아니라 꽃이 져버린 가을 축제장은 울상이고 단풍의 개화 시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경기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그야말로 꿀맛 같은 단비입니다. 어제부터 도내 전역에 가을비 치고는 제법 많은 최대 100mm가 넘게 내렸습니다. 그간 가뭄이 워낙 극심했던 탓에 해갈에는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더 내렸으면 좋겠지만 밤사이 그치고 기온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을 앞둔 벼가 비바람에 쓰러져 있습니다. 도내 전역에는 이틀째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이어졌습니다. 장수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가을비 치고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부안에는 한때 초속 20m에 가까운 강한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서해안 8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4개 시군에는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갑자기 비가 왔잖아요. 좀 춥고 가을 날씨가 온 것 같아요. 가을. 오랜 가뭄에 말라가던 밭작물들은 이번 비가 해갈에 도움이 됐습니다. 한참 속이 차고 있는 배추 농가도 간만에 내린 큰 비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 시기에 가뭄 들었다 하면 좀 안 좋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적절하게 왔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저수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저수지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각 저수지의 저수율이 5%가량 올라갔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편이어서 앞으로 큰 비가 몇 차례 더 와줘야 내년 영농 걱정을 덜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비가 그친 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 3도가량 낮은 8도에서 12도의 분포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올해 가뭄은 용수남 말고도 도내 곳곳에 이미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을꽃 축제장에는 꽃이 말라버렸고 단풍마저 제 색깔을 낼지 걱정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메밀꽃 군락지로 유명한 고창 학원 농장. 오는 4일까지 축제가 예정됐지만 이미 꽃이 다 져버렸습니다. 올해 일조량이 많아 꽃이 일주일가량 먼저 핀 데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평년보다 짧게 피우고 일찍 져버린 겁니다. 가뭄에 강하다고 알려진 메밀이지만 올해 가뭄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엉덩이에서 이제 허리에 그 사이까지 크는데 이번에는 뭐 무릎팍 허벅지 근처에서 꽃이 피고 더 이상 못 크고. 가뭄 등 기후 조건으로 올해 첫 단풍 예보도 빨라졌습니다. 올해 첫 단풍은 지리산 10월 7일, 내장산 10월 17일 등 대부분 평년보다 이틀 정도 이르게 시작될 전망입니다. 가뭄이 들면 단풍잎이 부실하고 제 색깔을 내지 못합니다. 이틀째 큰 비가 내렸고 앞으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가뭄이 이미 오래도록 지속돼 평년에 고온 빛깔을 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에 가뭄이 들면 단풍 색깔이 아름답지 않을 경향이 높은데요. 유례없는 가뭄의 여파가 농작물뿐 아니라 가을꽃 축제와 단풍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AI 위험 시기를 맞아 각 시군과 생산자 단체 등 24곳에 방역 대책 상황실을 마련하고 유사시 신속한 초동 방역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과거 발생 농장이나 밀집 사육 지역을 집중 소독하는 한편 철새 도래지에는 예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전라북도 경제가 수출 감소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재고가 쌓이고 소비까지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경기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차와 버스 등 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올해 신차를 선보이며 수출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기대만큼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동 국가들 같은 경우도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구매력이 떨어져갖고
그 차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점점 떨어지고. 자동차뿐 아니라 대부분 품목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돈의 수출은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29.3% 감소한 5억 1,100만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수출이 줄면서 기업체의 재고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의 경우 지난 8월 재고가 작년 대비 27% 증가했고 플라스틱은 30%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제조업체의 부진은 도내 소비 심리마저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도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을 지수화한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를 보면 작년 대비 8%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의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그 매출이 하락되고 있고 이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판매량이 그렇게 부진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감소해 재고가 쌓이는 악순환이 도내 경제 전망을 계속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북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강은희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지난 2012년 55%에서 2013년에는 49.7%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47.1%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취업률 하락으로 거점 국립대 10곳 가운데 취업률 순위도 2012년 3위에서 2013년에는 6위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10위로 떨어졌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 교사 278명과 유치원 교사 13명, 특수학교 교사 27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오는 12월부터 원서를 접수합니다. 내년도 교사 선발 인원은 교육부가 도내 초등학교 교사 정원을 71명 감축하면서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도 올해보다 52명이 줄었습니다. 국회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농가 빈집은 5만여 채인데 전북은 9천여 채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농가 빈집이 감소하고 있지만 전북은 지난해 2,200여 채나 늘어나 농업 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제53주년 군산 시민의 날을 맞아 월명 경기장에서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군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영상과 주요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가 상영됐고 시민의 장과 채만식 문학상 등이 수여됐으며 내일은 읍면동 대항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기업이 찾아오고 인구까지 늘어난 군산이 서해안의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근대문화 개발로 관광객 500만 시대도 기약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곡창지대로서 수탈의 현장이 됐던 군산시는 지난 2006년 새만금 방조제가 연결되면서 서해안의 관문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직도사격장 허가를 발판 삼아 고군산군도 연결사업과 한중지중화사업, 바다목장 조성사업 등에 3천억 원대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세계 최대 건조 도크를 갖춘 현대중공업이 2008년 둥지를 틀었고 도레이 등 470여 개 기업이 이전하는 등 기업 유치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들어오게 된 주요한 동기가 됐고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217억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산업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인구는 27만 8천여 명으로 늘었고 지역 총생산은 9조 1천억 원, 내년에는 시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눈을 돌렸습니다. 근대 역사 박물관을 건립하고 근대 건축물을 복원해 예술 창작 벨트를 조성했으며 근대 역사 경관지구를 지정한 이후 500만 가까운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원도심의 근대 역사 경관 개발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닫혔던 상가들의 문이 활짝 열리고 상인들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720억 규모의 도시 재생 사업이 펼쳐지면
전국 제1의 근대문화도시로 성장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개항 116년을 맞은 군산시가 동북아 중심도시로 순항하며 과거 역전의 명소에서 보인 뚝심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서해대 이사장의 교비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은 교육부 고위 간부가 이사장 측에게서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대학 인수 정보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간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뉴스포츠라는 새로운 운동법을 통해 건강을 다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기존의 운동법보다 강도가 높아서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관레저 이경희 기자입니다. 천장에 매달린 해먹을 움켜쥔 자세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요가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움직임들이 연출됩니다. 마치 나무에 매달린 원숭이 같기도 하고 하늘을 나는 새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매트 위에서는 기구를 이용한 스트레칭이 한창입니다. 누웠다 웅크리기를 반복하는 사이 몸은 어느새 땀해졌습니다. 전통적인 요가를 해먹이나 기구를 써 응용한 플라잉 요가와 필라테스 운동법입니다. 둘 다 근력 운동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체력이 좋아지는 게 훨씬 더 많이 몸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역기 들기에 턱걸이, 노젓기, 링 체조로 체육관에는 금세 열기가 달아오릅니다. 헬스클럽에서는 흔한 운동들인데 자세히 보면 동작이 크고 훨씬 역동적입니다. 주전자나 볼 모양의 무거운 기구를 던지며 잠시도 몸을 쉬지 않습니다. 부상이 걱정될 정도로 동작이 격렬한데 오히려 경쟁을 하며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무언의 경쟁을 하게 돼요. 이게 저분이 하는데 내가 못해? 이런 느낌?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존 헬스에서 장점을 취하고 경쟁을 통해 운동의 재미와 효과를 높인 크로스핏이라는 새로운 운동법입니다. 시민들, 국민들이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스포츠를 만들어냄으로써 여가 생활에 더 윤택해지고 증진이 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보려는 수요에 맞춰 이 같은 새로운 운동법이 속속 소개되고 있지만 아직 대중적인 보급은 더딘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육군 35사단은 제6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우수장병에 대한 표창 수여와 태권무 시범 등의 기념 공연을 펼쳤습니다. 사단 측은 지역 주민과 장변 가족들에게 부대를 개방하고 시설 견학 등의 행사도 가졌습니다.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가 펄떡이는 추억을 주제로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내일 개막해 사흘간 천엽과 화덕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임실 소충사선문화제도 내일부터 4일까지 사선대와 전주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완주경찰서는 완주 공설공원 묘지에서 추석 성묘객들이 놓아둔 조화 600여 개를 훔친 스리랑카인 근로자 등 6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국제택배로 모국에 보내 선물도 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훔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주군은 내년 4월부터 벼재배 농가에 수매자금의 60%를 매월 월급 개념으로 나눠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자와 금융자금은 군비로 지원하며 이를 위해 관내 5개 지역 농협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오전 부안 위도면 파장금함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경비정에서 군산해양경비안전서 45살 김모 경사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갑판으로 나가는 김 경사의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며 수색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진흙먹물재수사대는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에 참여해 수억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영농조합법인 대표 46살 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오 씨는 시공업체와 짜고 정업 씨에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해받은 21억 원 중 5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전주 서신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정책방송 차량이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취재차 전주를 방문한 방송 차량 운전자 41살 한모 씨 등 5명과 승용차 운전자 55살 오모 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전북권 뉴스입니다.